예, 4.3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예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예제를 같이 보죠. 이전에 이어지던 에피소드 같은 겁니다. 보험회사 얘기고 70%의 확률로 환자들은 자기 진료비를 자기가 내야 됩니다. 그죠? 나머지 30%의 확률로 보험회사에서 일정 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담금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ABCD 4명의 환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A, 아리아나라고 하는 A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들은 각자가 자기 부담금으로서 병원비를 지불할 확률, 그 경우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그 하는 방식 간단하죠. A가 보험금으로 받을 확률은 0.3이고 그리고 BCD 각자 자기 돈으로 내야 될 확률은 0.7입니다. 그죠? B는 0.7의 확률을 가지고, A는 0.3의 확률을 가지고, C도 0.7, D도 0.7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각자의 확률을 가지고 있죠. 이 곱해준 것이 경우의 수 0.103. 그래서 10.3%의 확률로 A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들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확률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A든 B든 C든 D든 간에 이 중에서 누구 한 명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세 명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확률을 구해봐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D가 되든 상관없죠. 누구든지 어느 한 명만 보험금을 내고 보험금을 받고 나머지 세 명은 보험금을 받지 않는 그런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값에다가 곱하기 4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넣은 것이 0.412 해서 41.2%의 확률로 보험회사는 4명의 환자 중에서 한 명에게만 보험금을 지급을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어떤 경우에 70%의 확률로 자기 부담금, 환자들이 70%의 확률로 병원비를 자기가 내야 되는 상황을 상징할 때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70%를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석시드로 표현할까요? 성공률이라고 하고 나머지를 뭐 실패, 예, 30%로 실패로 보든가 아니면 거꾸로 그건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를 성공으로 볼 수도 있고 70%를 성공으로 볼 수가 있고 그건 관점의 차이일 뿐이고 일단 뭐 확률에 선하는 데 있어서는 뭐 딱히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거나 70%의 확률을 일단 성공이라고 합시다. Success. 성공 확률이 70%입니다. 성공이란 말은 보험금을 환자가 본인이 내는 거예요. 아, 보험금이 아니라 진료비를 환자 본인이 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때 그 확률은 70%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70%의 확률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 실패가 되는 것은 그 중에 한 명만 실패하는 경우 4명의 원소들 중에서 4명의 원소를 가진 집합에서 하나의 원소만 실패하고 나머지는 다 성공할 확률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게 이 말입니다. 이걸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성공 확률 지금 같은 경우는 70%였죠. 이거 그리고 가능한 경우의 수 4명의 원소 중에서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했죠. 한 명을 골라낼 수 있는 그죠? 네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하나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잖아요. 기억나시죠? 콤비나토리 할 때, 콤비네이션 할 때 우리 공부 수학, 중급 2년차 수학에서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N과 K와 P 이렇게 돼 있는데, N은 지금 4. 집합에서, 집합의 원소의 크기는 4이고, 그리고 K는 3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셋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확률은 70%입니다. 그죠? 요런 확률. 그러니까, 요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요 확률을 구한 것이 좀 전에 봤던 요 41.2%라는 게 나왔죠. 요것을 좀 더 정형화해서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요런 식이 됩니다. 어느 하나가 성공할 확률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P의 K성. 그죠? P는 성공 확률입니다. 0.7이 성공이고 성공할 확률이고 그리고 K는 지금 성공 필요한 게 3이죠. 3개죠. 0.7의 3승이고 1-P는 0.3이죠. 0.3의 M-K 하면 4-3에서 1이 되죠. 그죠? 0.7의 3승 곱하기 0.3의 1승. 그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 됩니다. 이것을 식으로 좀 표현한 것은 요거죠. N choose K입니다. N 중에서 K의 엘리먼트를 구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렇게 공식을 표현할 수 있죠. K-factorial에다가 가리 열고 M-K-factoria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그 경우의 수 예를 들어서 4개가 있다. 4개의 원소 중에서 3개를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개가 있느냐? 네 가지가 있죠. 이거는 같은 말이에요.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낼 수 있는 말이나 네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내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거는 좀 있으면 또 나와요.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공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NK 여러 가지로 표시되어 있고 그리고 mean variance standard deviation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있는 내용과 좀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성공 확률이 70%이다. 성공 확률이 70% 있는데 주사위로 하죠. 주사위는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고 6분의 1의 확률이 있고 내가 100번을 던졌다. 100번을 던졌을 때 1이 나온 숫자는 몇 번이 되겠는가? 그거는 1이 나올 확률 곱하기 100 하면 되죠. 그러니까 1 곱하기 6분의 1, 아니 100 곱하기 6분의 1, 6분의 100. 그래서 6이는 6, 66이 36, 16번, 17번, 16번에서 17번 사이가 1이 나올 평균이 되죠. 그죠? 그리고 100번을 던졌다. 그러면은 그 평균값을 두고 분산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분산을 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경우입니다. 100번 던졌다. 그러면 n은 100이 되고 1이 나올 확률 6분의 1 곱하기 1-6분의 1 6분의 5 요게 variance입니다. 그리고 standard deviation 여기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는 나중에 우리 수학 시간에 또 공부를 좀 할 겁니다. 뭐 지금은 통계학 시간이니까 거기까지만 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예제가 밑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예제냐니까 8명 중에서 8명의 환자 중에서 3명이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될 확률. 그죠? 그러니까 5개가 성공할 확률이죠. 3번은 실패입니다. 그죠? 뭐 어떤 걸 성공하든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면 돼요. 어느 하나를 성공으로 말을 할 수가 있죠. 지금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경우를 실패, 페일러로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석시드로 상정했을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8 중에서 5번이 되죠. 그죠? 3번이 실패니까 성공은 5번이 될 거 아니에요. 곱하기 0.7 성공 확률의 성공 횟수 5 쪽쪽쪽쪽 해서 계산 나오는 것이 56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56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게 56이라 말이죠. 요게. 요 8 뭐예요? 8 이걸 영어로 읽는 방식 또 잊어먹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영어가 약한 편인지 뭔지 n choose k choose란 단어가 자꾸 생각이 안 나요. n 중에서 k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n choose k. 그래서 그럼 8에서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에서 5개를 골라내는 경우의 수를 골라내는 방법은 56. 56이죠. 거기다가 요걸 곱해줘야 되겠죠. 어느 하나의 경우, 어느 한 경우의 확률. 그것이 0.00454. 0.00454라고 하는 것은, 이거 무슨 말이냐니까, 8명의 환자들 중에서, 그 중에서 3명만 보험금을 지급을 받고, 5명은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그 어느 한 경우의 확률이 얼마 되느냐는 거죠. 그 어느 한 경우의 확률이 너무 내려왔나요? 0.00454입니다. 그죠? 그런 확률,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단 말이에요? 56번이 가능하단 말이죠. 따라서 0.254. 25.4%의 확률이죠. 그죠? 25.4%의 확률로 8명 중에서 3명에게 보험에서는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건 또 보험 이런 걸 하는 걸 이런 걸 해요. 이런 걸 실제로 합니다. 누가 하느냐 하니까 actualist라고 해서 보험 계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actualist라고 하는데 보험 계리사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보험금 가상의 보험금 지급한 경우의 수, 요 확률로 따져 가지고 보험금을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뭐 자동차 보험이든 여러분들이 자동차 보험을 나중에 가입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동차를 몰게 되고 그러면은 운전하게 되면은 보험을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누군가는 그 보험료를 계산한 사람이 있겠죠. 그 보험료를 계산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확률로 계산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리고 그 외에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한번 다 예제를 그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흡연자예요. 담배를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0.3, 30%의 확률로 폐암이 발생을 한다. 뭐 시비얼 렁 컨디션이니까 뭐 폐기종이든 폐종양이든 폐암이든 뭐 하여튼 뭐 폐에 치명적인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30%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네 명의 친구가 있고 그 네 명의 친구가 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이 이 폐질환, 악성 폐질환에 발생할 것인가? 그죠? 그것을 내가 알고 싶다. 그럼 이것이 이런 바이노미알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느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이 네 명의 여러분의 친구들이라면 네 명이 서로 친구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명이 먼저 폐암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한 명이 폐암이 발생하게 되면 나머지 세 명은 그 한 명을 보고 담배를 끊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이 인디펜던트 하지 않게 되죠. 그죠? 케이스들이 어느 한 케이스가 다른 케이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지금 내가 1이 나왔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던졌을 때 뭐가 나올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지는 각각의 경우가 다 상호 독립적입니다. 그런데 네 명의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중에서 몇 명이 폐질환, 치명적인 폐질환을 발생하게 될 것인가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느 하나 한 명에게서 폐질환이 발생한 것이 다른 세 명의 세 개의 경우의 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노미알 모델을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내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하나 보시죠. N에서 제로계를 선택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제로고, 제로죠. 그리고 N계에서 N계를 선택하는 방법도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것도 있죠. N계에서 1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은 N이고 N에서 N-1을 선택하는 것도 N입니다. 그죠? 좀 전에 4명의 환자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었죠. 그죠? 4명 중에서 1명을 선택하는 방법은 4가지입니다. N이 N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되나요? N에서 4명에서 N-1, 3명, 3명을 선택하는 방식도 N이라는 거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뭐, 우리 수학 시간에 다룰 내용이긴 한데, 수학 시간, 수학과 통계는 뭐 상당히 밀접합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고 이번 섹션을 끝내겠어요. 4.3.2에서 normal approximation to binomial distribution입니다. binomial distribution과 normal distribution하고 상당히 유사해요. 어떻게 유사한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인구 중에서 15%가 흡연자입니다. 그런데 지방 정부가 검사를 해봤더니 서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400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 42명만 흡연자더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인구 실제는 15%인데 42명만 이렇게 나올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실제로는 그러면 15%라 그러면 실제로는 400명 중에서 60명이 흡연자여야 되는데 조사해봤더니 42명만 나왔더라 말이죠. 이렇게 될 확률이 실제가 그러니까 실제 이 도시 이 로컬 가버먼트 이 인구가 100만 명이라고 합시다. 100만 명 중에서 인구 그러니까 100만 명 중에서 실제로는 15%이니까 15만 명이 흡연자인데 그죠? 샘플로 400명만을 뽑아봤더니 인구 비례로 따진다면 60명이 흡연자로 나와야 되는데 42명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하겠죠. 뭐 샘플을 뽑다 보면 어떨 때는 42명만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60명이 나올 때도 있을 거고 어떨 때는 70명이 나올 때도 있겠죠. 조사할 때마다. 그죠? 100명을 다 조사 100만 명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 이렇게 이런 오차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입니다. 깊이 있게 공부할 내용이니까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 제일 쉬운 방식은 이거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되나요?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경우에는 표준 편차를 시그마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와 평균과 평균 60이잖아요. 60과 42 사이의 표준 편차가 몇 번의 몇 배수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확률을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걸부터 한번 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이번 장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이 경우는 42명 또는 퓨율 42보다 낮은 값이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K가 42가 되거나 그죠? 그러니까 흡연자를 성공, 석세스로 하고 흡연하지 않으면 페일러라고 하고 가정을 했을 때 K가 42인 경우, K가 0인 경우 이걸 다 합쳐보면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이걸 다 계산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 손으로 한다는 거. 뭐 계산기를 쓰거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써서 물론 확인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는 건 조금 너무 번거롭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뭘 쓸 수가 있느냐 하니까 요 예제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자, 성공 확률이 0.10입니다. 그리고 n은 n이 10인 경우, 30인 경우, 100인 경우, 300인 경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이 성공의 빈도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 보자는 겁니다. 그죠? 성공 확률은 0.1이에요. 10개를 뽑았습니다. 10개 중에서 성공 확률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값은 10 곱하기 0.1에서 1이 되겠죠? 그죠? 1이 평균값이 되겠네. 그죠? 그래서 1이 평균이 되고 어떻게 되고 30인 경우에는 30 곱하기 0.1에서 3이 평균값이 되겠죠? 그죠? 확률이 성공 확률이 10%니까. 그죠? 성공 확률이 10%니까 30명을 뽑아보게 되면 그 중에서 성공한 애들도 있고 실패한 애들도 있을 거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공한 애들은 그 중에서 3명이 되겠죠? 30명이라고 한다면 100이면 10명이 될 것이고 300명이면 30명이 되겠죠. 평균 확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인구가 100만 명이 있는데 100만 명 중에서 300명으로서 이 성공 확률이 0.10인 경우에 300명을 뽑아봤더니 그 중에서 성공한 애들이 어떨 때는 25명일 때도 있고 어떨 때는 27명, 어떨 때는 35명, 어떨 때는 34명, 어쨌거나 평균 30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포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얘는 평균 10명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도가 만들어지고 얘는 3명, 얘는 1명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분포도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단 말이에요.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오더라는 거죠. n이 10인 경우, 30인 경우 쭉쭉 되는데 이 n이 커질수록 어떻게 되나요? 전기분포와 비슷해지게 되죠. 그죠? 전기분포와 비슷하게 됩니다. n이 30인 경우에는 3을 중심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고 n이 10인 경우에는 1을 중심으로 이게 1이죠. 분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n이 100인 경우에는 10을 중심으로 분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n이 숫자가 충분히 크다. 그러면 전기분포로 본다는 거죠. 그죠? 전기분포.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경우 만약에 대해서 성공 확률이 0.10, 10%이고 샘플 사이즈가 300이든가 400이 된다거나 이 경우죠. 이 경우 샘플 사이즈가 400이었다. 그리고 실제 파퓰레이션의 흡연자는 0.15, P는 0.15, 그죠? 성공 확률이 0.15죠. 누구든지 딱 집었을 때 당신 담배 피느냐 물어봤을 때 핀다고 하는 대답할 확률이 15%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런데 400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 412명만 나올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그 표준 편차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식이 좀 전에 봤었죠. 평균은 MP고 표준 편차는 이렇게 있죠. MP1-P의 루트 7.14가 나오잖아요. 그죠? 7.14라는 표준 편차가 나오면 그러면 60과 40이라고 하는 것이 표준 편차로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계산해 보시면 7.24 쭉쭉 해보면 어떤 표준 편차 값이 나오겠죠. 그 표준 편차 값을 우리 좀 전에 봤던 Z 테이블에서 값을 찾아보게 되면 여기 Z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찾아보면 기록값이 0.0054 0.54%란 말이에요. 그죠? 0.54%의 확률이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실제 100만 명 중에서 흡연자의 비율이 15%인 도시에서 샘플로 400명을 뽑아가지고 무작위로 400명을 선택해서 그 중에서 흡연자가 몇 명이 있는지 알아봤더니 42명이 나올 확률은 0.54%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나머지 부분들 해서 예, 그리고 4.33 부분하고 바이노미얼
바이노미얼 방식과 노멀 방식 이것만 참고로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도 상당히 재미있는 연습 문제들이 있으니까 풀어보시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